자, 하이드로 리프팅을 할 때, 이한 손으로 슈린지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, 요령을 보겠습니다. 가운데 손가락에 슈린지의 끝을 잡고, 이렇게 엄지와 금지로 앞쪽 부위를 잡고, 물을 쐈다 뺐다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물을 쏠 수도 있고, 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한 손으로 이게 잘 되어야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라인을 0.5cc를 쐈다가 뺐다가 다시 1cc 쏘고 빼보고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을 방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